파이팅! 다시 마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에이!
부분에서는 항상 준비했듯이 뭐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자.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수 생활이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하자, 잘 준비하자, 약간 그런 마음으로 2군에 있었고요. 그리고 오늘 경기 오게티로 제가 좀 실책을 하나 해서 좀 아쉬웠는데, 네, 그래도 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솔직히 좀 처음 먹을 때 갑자기 라인업이 나왔는데 지명 타자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. 일단 많은 얘기 해주시는데 일단 가장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저번 주에 LG랑 경기할 때 2-3루에 제가 해결을 못했었어요. 그래서 수비를 좀 어렵게 했었는데 그때 너가 안타 치려고 해야 된다, 항상 플라이 치고 이렇게 앉아하지 말고 그럴 때는 욕심을 부려도 된다, 항상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야구를 해야 더 는다,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여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세게 듣고 있습니다. 김병 멀리 쳐라. 힘들다. 뭐 지금도 우리 선배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더 선배님 따라서 잘해서 꼭 두산에 남방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의지 형이 그냥 너한테 맡긴다, 약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말을 하셔서 그냥 고개도 몇 번 흔들고 제가 좀 더 자신 있는 거에 한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웃음이 계속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티를 안 내려고 했습니다. 이제 제 또 투구가 안 좋아질 수 있을까 봐 그냥 계속 0-0이다 계속 1회다 라는 생각과 함께 던졌던 것 같아요. 이제 승률이 5할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다 준비해서 이제 마음가짐도 좀 더 잘 정리해서 꼭 승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